사랑해요. 잘 자요. 네, 아니, 자, 자지 감사합니다. 마. 아직. 내거 끝까지 보고 자요. 알죠? 장기니 주아인님께서 내일 처음으로 면접 보러 가는데 너무 떨려요. 잠도 안 오고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장균이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아하.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걸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예요?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어디예요? 네. 집이에요? 네. 내일 지금 너무 뭐예요? 떨리는데요? 저 내일 면접 보러 가요. 아, 그치. 면접. 면접.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저도 이제 여러 회사 오디션을 좀 많이 보는데, 항상 오디션의 끝에는 개인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괜히 공격적인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원래 면접이라는 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경험담으로 하나 얘기해드리면, 이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TMI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어느 회사에 최종까지 가서 개인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가수가 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 구구절절 얘기를 했죠. 저는 원래 사실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음악이 어쩌고저쩌고 와서 저한테 꼭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대표님께서 중간에 말을 자르시는 거예요. 그때 철이 없었죠.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 끝나면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순간 이제 현장이 싹, 얼어버렸어. 그치만, 나는 진짜 싫었거든. 왜냐하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왜 중간에 말을 끊는 건지 몰랐거든.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떨어졌어요, 그 회사는. 떨어진 게참 다행이지.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그 회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왜 떨어뜨렸어요? 철이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후회 없이 두번 다시 안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내가 누군지 잘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도움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디 살아? 저 지방 살아요. 어디 산다고? 지방이요, 지방. 지방? 네. 사투리가 좀 느껴지네요. 네, 아닌데. 아니가. 아닌데요. 면접 보러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저 대전으로 가요. 대전! 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두번 네, 다시 안볼 사람들처럼. 떨어지면 진짜로 두번 다시 안볼 거거든요. 합격해버리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합격하면 좋죠. 네. 합격을 바라겠습니다. 네, 꼭 후기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붙으면.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사랑해요. 잘 자요. 네, 아니, 자지 감사합니다. 마, 아직. 내거 끝까지 보고 자요. 알죠? 네, 당연히 다 보고 잘게요. 고마워요.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